자, 잘 쉬셨죠? 21번 보도록 하죠. 축척 1200분의 1인 아래 지적 도면에서 10번지의 A점과 15번지 B점의 도상 직선거리가 3cm의 경우에 지목과 지선거리를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축척 문제입니다. 축척이란 것은 실제 거리가 있게 되면 축척은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을 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 도면상 거리의 축적 공식인데 우리 예전에 배울 때는 실제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60m일 경우에 축척이 50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도면상 몇 cm입니까? 이게 축척 공식이에요. 이 말은 60m 곱하기 500분의 1이니까 몇 cm입니까? 이게 축척의 뜻인데 지금 미터를 cm로 바꿀 거죠? 그럼 이제 미터를 얘를 cm로 먼저 바꿔야 됩니다. 60 곱하기 100 하니까 6000 cm 곱하기 500분의 1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축척의 뜻이에요. 그럼 6000 나누기 500 하면 되니까 12cm가 되겠네요. 그러면 도면상 거리 주고서 축척을 주고 실제 거리 뽑아라. 그래서 나오게 되면 12cm 곱하기 500 하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의 경우 축척이 얼마래요? 1200분의 1. 그럼 1200분의 1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면상 거리가 3cm일 경우에, 그러면 실제 거리가 얼마냐? X입니다. X는 넘기니까 3600cm니까 몇 미터가 돼요? 36m가 되겠죠. 그럼 직선을 36m에다가, 이제 도면상 나오는 지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목의 경우는 A점이 0, B번이 원이래요. 그럼 A점은 공원이고 B점은 유원지니까 A점 공원서부터 B점 유원지까지 실제 거리 36m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축척 문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공식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2번은 안 봐도 돼요. 문제 생략하시고 23번입니다. 세부 측량을 하는 때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및 축척 변경하는 경우. 합병은 측량 대상이 아니니까 1번이 틀린 말이고 이걸 껴놓게 되면 잡아내셔야 됩니다. 2번의 경우 지적공호의 복구 및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면적 측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이동에 의하여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경우도 면적 측정 대상에 포함이 되며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도 측정할 것이고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면적을 정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지만 1번 합병 때문에 틀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풀어보시고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이것도 서비스 문제인데 축척이 1000분의 1인 지적도 안에 가로 3cm 세로 2cm의 직사각형 토지를 매매하려고 한다. 이 토지에 포용하는 실제 면적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축척이 얼마래요? 1000분의 1. 가로가 3, 세로가 2cm일 거. 3cm하고 2cm일 경우 축척이 1000분의 1일 경우에 3 곱하기 2에서 6 곱하기 1000.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면적 구하라니 실제 가로를 뽑아내야 돼요. 실제 가로는 3 곱하기 얼마야 돼요? 1000 하면 실제 가로 나오겠죠? 그럼 30m가 가로 길이고 세로는 2 곱하기 1000 하니까 20m. 그럼 곱하기 하니까 2, 3은 600인 600제곱미터 전체 면적이 되는 거지 2, 3은 곱하기 500, 6,000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거리는 실제 가로와 실제 세로를 뽑아낸 상태에서 실제 가로 곱하기 실제 세로 면적 나오는 것이니까 먼저 이건 축척을 알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6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6번은 풀어보시고요. 27번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규정된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되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인데 도면을 만들 때 측량 방법이 있게 되면 복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복원이란 말이 뭐예요? 복원의 뜻은 새롭게 발전시키는 게 복원인가요? 똑같이 가는 게 복원인가요?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복원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 데가 어디인가요? 문화재. 문화재 복원한다. 남대문 복원하고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측량할 때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경계를
복원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중앙선 수치의 교차점은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쉽게 얘기해서 경계, 면적, 좌표 뭘로 정해요? 거꾸로 얘기해서 측량함 얻는 결과는 세 가지가 있더라.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 통해 구하더라. 좌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평면 직각 종행 수치. 이건 XY 좌표 그리고서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 점이 우리가 여기 XY 좌표가 있을 경우 이 좌표를 말로 바꾸게 되면 평면이고 XY 직각으로 만났고 Y축이 종, X축이 횡이니까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라고 부르니까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통행 구하다 보니까 측량통행 결정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맞고, 등록사항 총 몇 가지가 있더라, 아까?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할 사항 총 7가지가 있더라. 소재와 지번이 있었고, 좌표가 있었고, 경계점의 설명도, 사진 파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 공부상 지목이랑 실제 토지 이동 지목 기재했고, 그 다음에 경계점의 종류와 경계점 위치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이었습니다 라고서 아까 했었죠. 예. 그 다음에 4번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를 지상에 설치한 후 토지를 분할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하는 대상이 몇 개 있다고 배웠었느냐, 다음 주에 또 배우겠지만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하는 경우도 있었고, 소유권 이전과 매매를 위해 분할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토지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 지적 공고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 확정은 실제 경계로 한다. 이게 판례 입장인데 원칙은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에 어떤 게 우선일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면상 경계가 우선이다요. 하지만 지금처럼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경계에 의할 수가 있다. 이게 단서조항이므로 맞는 말이 되고 틀린 것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28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이건 안 나와. 이런 문제는 넘어가서 29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표시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이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임야대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필지 면적이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제곱미터로 한다. 1자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아마.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개편 전 지번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행정구역 개편이 있는 경우 또 지번부여 지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원명령은 어떻게 부여할 것?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을 하니까 3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4번에 토지의 지상경계 위치는 뚝, 담장,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맞고 5번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도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사료에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에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절도지는 상단부. 맞아.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표지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하며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맞았나요? 임야도 축척이 얼마인가요? 3000하고 6000 두 가지니까 1000 단위는 1까지 가니까 1 미만은 1로 간다. 맞고 두 번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축척이 6000분의 1인 경우 면적 측정 결과
426.75제곱미터로 추정된 경우 얼마래요? 420 어디 갔어 이거? 26.75 이때 면적이 얼마냐 물어본 것인데 면적은 427로 등록한다. 맞았나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틀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축척이랑 딱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0.1이에요. 오케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조건 축척 관계 따지질 않아요. 얼마로 간다고요? 0.1로 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인데 그럼 얼마까지 등록해야 될까? 0.1까지 가겠죠? 그럼 0.05 초과 미만 딱 걸렸잖아요. 앞에 숫자가 홀수 짝수 홀수니까 426.8로 가는 거지 1까지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원칙이 500분의 1로 가는 게 원칙이고 농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지역은 1000분의 1로 가더라. 다음 필요한 경우 지도지사 승인 얻은 경우는 6000분의 1까지 갈 수 있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축척을 따지질 않아요. 무조건 0.1까지 갑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설명도 틀린 것 같은데 설명도 426.7이 아니라 8로 가야 되죠. 8로 잘못됐고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까지 표시하고 축척이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역에서는 1제곱미터까지 표시한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수정은 경계점 좌표에 의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좌표란 말이 엮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 파트인데 지적 공부가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총 8개 있다고 배웠죠? 지적 공부 종류 대장이 몇 개가 있고 대장이 4개 있습니다.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으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전산까지 해서 8가지가 지적공부로 정해진 종류인데 이 지적공부는 등록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등록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암기할사항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 다 따로따로 외워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외워도 문제 풀기 수월해요. 토지에 소재하고 집원 나오는 장부가 있더라. 소재와 집원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되고 여기에 그 다음에 지목에 나오는 장부는 지목은 4개 나와요.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나오더라.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기재하는 지목은 정식 명칭이지만 지적도 임야도의 경우는 부호로 기재합니다. 여기는 지목은 정식 명칭 여기는 부 아까 우리 지목 배울 때 원칙은 머리 글자가 원칙이 돼 네 가지만은 차문자를 따더라 기억나세요? 여기는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고 면적이 나오는 장부는 어디 나온다고 배웠어요? 면적은 두 개가 나오더라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만 나오더라 그 다음에 토지 경계가 나오는 장부는 경계는 어디 나와요? 네, 도면에 나오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적도하고 임야도 등록하게 되고 좌표가 나오는 장부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는 장부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나오는 장부는 소유권은 대장 4개 다 나옵니다. 대장이 몇 개 있어요? 4개 다 나오다 보니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하고 소유권자 변경 나날과 원인은 대장 4개 다 몰려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근데 고유번호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고유번호는 어디 안 나오더라? 고유번호는 도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도면을 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나중에 몇 개 추가시켜서 등록상 이해하시면 문제 풀어요. 주로 4개 되면 여기 겁니다. 지적값이다 보니까 토지 안에서 어디 나옵니까? 이걸 잘 물어보는 게 문제인 거지 이제 소유권까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이고 나머지 뭐 몇 개 더 있거든요. 뭐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
공시가는 대전 그렇게 몇 개만 더 세분하시면 문제 충분히 푸니까 기본은 낸데 여기에요. 이거 무조건 내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세분하시고 보도록 하죠. 1번부터 1번은 쉬우니까 2번을 볼게요. 1번 너무 쉬우니까 2번이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매도월의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모두 매수을인 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을 물어봤는데 소재와 지번 어디 나와요? 다 나오죠? 이건 답이 될 수 없고 지목이 나오는 것은 지목은 4개 나오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이게 빨리 스쳐 나와야 돼요. 면적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니까 겹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둘 중에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답이 되는 것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등록사항을 외워놓으면 답이 빨리 떨어져요. 넘어가시게 되면 2번은 생략할까? 2번은 볼게요. 3번 볼게요. 3번 일필지 토지에 대한 지목과 축척 등이 등록되는 것을 물어봤는데 지금 약간 변형을 한 겁니다. 지목은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고 축척도 4개 나와요. 축척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4개 축척이 같이 나옵니다. 그럼 지목 나오는 장부와 축척 나오는 장부 똑같아요. 그럼 나오는 장부 4개니까 답이 될 만한 것은 임야대장 몇 개 없겠죠? 아 축척 몰라도 답은 나왔겠네요. 지목 나오는 건 4개 중 하나니까.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다음은 소유자 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갑의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 옆에랑 같이 놓고 보게 되면 1번이 158번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신규 등록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71년 8월 1일 맞나요? 맞고 두 번째가 78년 2월 2일 분할된 158의 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제곱미터이다. 최초 등록할 때 면적이 100제곱미터였었는데 두 번째 칸에 보니까 78년 2월 2일 분할되어서 본본에 의의를 부함하면서 158의 1번지 떨어져 나가면서 면적이 얼마로 줄었어요? 60 줄었죠? 그럼 158의 1번지는 면적이 40 확인할 수 있고 3번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거는 문제 안 봐도 알겠죠? 대가 전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이 대가 돼도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이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제곱미터이다. 맞았나요? 합병이 되어서 면적이 80이 늘어나 버렸네요. 159번지 20 확인할 수 있고 5번이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제곱미터가 되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대신 5번을 부를게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기억권 토지의 소재 니은번 지번은 다 나오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억리는 나올 것이고 디귿번의 지목은 어디에 나와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대장 그럼 토지대장 나오나요? 그럼 디귿번 들어가면 맞는 말이니까 일단 4번 5번 탈락.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 나오나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면적 나오나요? 그럼 리을 들어가면 맞는 말이니까 3번은 탈락. 결승 올라갔네 이제. 1번 2번이 그럼 이제 소유자의 성명과 명칭은 어디만 나오더라? 소유권 나오는 것은 대장 4개만 나오더라. 그럼 토지대장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럼 답은 1번의 답이고 대지권 비율 나오는 장부는 대지권 등록부고 경계가 나오는 장부는 지적도와 임야도 좌표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비읍번하고 시읍번을 제외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섯 개가 답이에요.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만 외우시면 서비스 문제예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소재지번 어디 나오고 다 나오고 지목에 나오는 장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면적에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경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소유권 나오는 장부는 대장 4개만 나오는데 이렇게만 잡아놔도 웬만한 문제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너무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7번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을 물어봤는데 대지권 등록부는 등록사항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그냥은 못 외우니까 본인 사시는 집을 그리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디 살아요? 사는 집 주소 준산동 50번지 살죠? 네 맞고 사는 아파트 이름은 현대아파트고 어떻게 자기 집은 남이 더 잘 알아? 어떻게 된 거냐? 몇 동 몇 호 살아요? 101동 501호 자 스타신가 봐. 자 101동 아이고 잘못 썼다. 101동 501호가 사는 집 맞죠? 성함은 고아라 나 같으면 오늘 점심 산다 이 정도면 자 고아라 이 집 언제 샀어요? 2015년 6월 30일 날 등기하고 김사랑 씨 그만 웃어요. 자 매매계열 통해 샀습니다. 등기하고 살 때 이 집 살 때 지분이 있죠? 지분은 땅의 지분이 60에 1000분의 60에 지분이 있을 때 이 대지에 가진 지분을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이렇게 해서 불렀던 것이 면적이었었는데 대지 이런 그림은 그릴 줄 알아요? 아 본인 사는 집만 그리시면 돼 이렇게 그 등록상 다 외운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응용해 보자고 일단 소재가 어떻게 되고 준산동 집안은 50번지 건물의 명칭은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전용 부분의 건물 표시는 101동 501호 전용 부분이 될 것이고 소유자의 성명조도 주민번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나라고 원인이 따라붙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대지권의 비율을 기재하실 것 이제 추가가 될 게 세 가지 추가시키면 되는데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먼저 장번호 따라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 아까 어디에 안 나와요? 도면에 안 나오더라. 그럼 얘는 고유번호 당연히 나올 것이며 도면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단독 소유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가 공유일 당시에는 소유권의 지분 따라 나오는데 소유권 지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501호는 단독 소유죠? 지분이 안 나오는데 요 401호 같은 경우에 401호가 아파트가 공유이더라. 만약에 A, B 둘이 공유로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A, B의 소유권 지분 나오는 거예요. 요게 다예요. 이렇게 외우면 한 방에 딱 잡아 외우시는데 그냥 외우려면 못 외웁니다. 본인이 사는 집만 이렇게 그려놓고서 하나씩 채워놓으시면 등록사항 외우시니까 요거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뭐 자, 난 머리를 외울래 상관없고 그려도 되니 요게 빨라요. 오히려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닌 거 뽑아내시면서 인거만 잡아내면 답이 됩니다. 이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1번에 토지의 소재와 지번 나와요? 네. 지목은 어디 나와요? 지목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대만 나오다 보니까 지목은 탈락 전용 부분의 건물 표시는 등록을 합니다. 두 번째 대지권의 비율 나올 것이고 소유권 지분 나오고 건물 명칭 나옵니다. 근데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인 거지 여기 나올 건 아니니까 탈락하고 세 번째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나옵니다. 토지 이동사유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서 분할합병 등 사유를 적는 것이 토지이동사유니까 빠져야 되고 대지권의 비율 지번까지 나옵니다. 4번의 경우 건물 명칭 현대아파트 나와요. 네. 네, 대지권율 1000분의 60 네. 아파트 공유입니다. 소유권 지분 토지 고유번호 다 나오는 건 4번이고 5번의 지번은 나올 것이고 대지권의 비율 소유권 지분까지 나오지만 도면번호는 안 나옵니다. 도면번호는 몇 개 나오느냐 5개 나와요. 5개 장부 세트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 임야대장과 세트는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세트니까 5개가 대상이에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까지가 도면번호가 등록하는 장부니까 맨 밑에 보면 도면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나와있죠. 도면 지적도 임야도까지 해서 도면에다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등록함으로 빠져야 되고 다 맞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8번의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어가게 되면 9번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다음 지적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도면의 도면 번호는 제15호이다. 15호인 거 어디 보고 알았어요? 예, 도면에 세 개인데 10, 14만큼 한 가운데 15가 써 있죠? 이게 15번의 뜻이고, 이게 도면의 색인도야. 가운데 몇 번이 있어? 그래, 2번, 15번이라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26의 10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126의 10은 장 나와있죠? 공장용지는 장. 맞았나요? 맞고. 세 번째, 126의 7에 제도된 10, 10자의 동그라미 표시는 지적 상황점 위치의 표시이다. 기준점이 3개 있다고 배웠었는데, 이렇게 생긴 기준점은 뭘 의미했고? 예, 지적 삼각점을 의미하는 기준점이더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지적 삼각 보조점을 나타내는 기준점이고, 원만 나온 경우는 지적 도곤점입니다 라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온 건 요게 나온 거죠? 요거 지적 삼각점 표시이다. 맞고. 본격은 나요. 예, 그 다음에 4번이 산으로 표시된 토지는 이마대장 등록지이다. 가운데 역삼각형 세워놓고 3자 써있네요. 산. 산이라는 얘기 이마대장 등록지입니다. 만약 지적도를 뗐을 때 이렇게 산으로 나와있다는 얘기는 요건 이마대장, 이마도를 떼봐야 알아요. 등록 가치 안 돼요. 반대로 이마도를 딱 뗐더니만은 하얗게만 나온 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거기는 지적도 시행지역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지적도를 뗐더니만은 지적도를 뗐더니 이렇게 해서 한쪽이 이렇게 산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또 땅이 다 이렇게 있다 가정하고 여기 뭐예요? 이마도 시행지역이죠? 그래서 이마도를 뗐더니만은 여기 산으로 이렇게 돼서 산, 십 이렇게 다 번호가 써 있는데 여기는 허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 갔어요? 요건 지적도를 띄니까 산으로 나온 건 어디로 의미하는 거? 이마도. 이마도를 띄니까 허옇게 나온 건 지적도 시행지역이어서 이 두 개를 같이 떼어서 여기를 잘라내고 이 두 개를 붙여봤어요. 붙여봐도 죽어 다 맞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왜 안 맞지? 같은 지역인데. 그리고 한참 붙여도 안 맞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중개업 할 당시에 할 게 없어 가지고 붙여놓고서 심심해 몇 장 떼다가 해봤더니만은 옆에 이제 직원 애가 형님 뭐 하세요? 그래서 아 지금 뭐 좀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나중에 아 맞다 축척이 틀리지 그러고선 이런 된장마저 쓸데없는 짓인데 그러고서 다 구겨서 버리니까 아니 왜 신나게 칼질하고 자르다 왜 다 버려 그래서 너 몰라도 돼 그러고서 말았었는데 죽어도 다시 안 붙어요. 그러니까 서로 등록 같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저 따라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지적도 이마도 편집도를 파니까 편집도 사세요. 편집도가 아마 채굴한 건 나와 있는데 요즘엔 저 인터넷 잘 되어 있지만 한값 쫙 펼쳐놓고 보기는 그게 편해요. 채굴 이만하게 이제 B4G 정도 되는 책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한 권에 한 35만원 할 거예요. 아마 35만원 비싸였어요. 비싸죠? 그건 언제 사실 것? 그건 아니야 개업식상 비싸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살 때 내 그 타임을 알려드리려고. 아니야 지금 조용히 좀 해봐야지 그럼. 자 그럼 지적도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가면 이제 그 지도 번호가 다 있거든요. 가면 거기다가 슬쩍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편집도 큰 거 파냐고 그러면은 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따 찾아뵐게요 그런다고. 걔도 견물생심이라 보여줘야 살 마음 생기니까 그럼 막 가져와서 보여줘요. 근데 가격 보면은 35만원씩 있거든요. 아우 비싸다. 아유 나는 7, 8만원 살라고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서 툭 흐리는 거예요. 아 너무 비싸. 다음에 돈 좀 벌어서 살게요 그러고서 그러면은 깎아드릴게. 그럼 몇 프로 깎아준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7, 8만원이죠? 그 돈까지 죽어도 안 내려가거든. 많이 깎아줘 반 깎아줘요. 한 2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사지 마세요. 아휴 다음에 돈 생기면 살게요 그러고 보내고 나면은 나온 김에 이 동네 한 바퀴 삥 돌아요. 중개업자들 혹 지도 필요한 사람이 있나, 또 벽에 걸어놓은 지도가 낡아서 가를 마음이 있나, 그럼 안 사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저녁 때가 되면 가면서 내가 산다고 했는데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흥정이 다시 들어와. 15만원 해드릴게. 그래서 내 원하는 금액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 버티면 7, 8만원 사요. 던지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지도 살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남아가냐. 책 한 권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거.
그러니까 그 지도 만드는데 돈만 넘도 안 들어가. 한 2만 원 들어갈래나? 아, 책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이 두꺼운 책 만들어봐야 내 금액은 뭐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책 몇천 원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종이가 좋아서 한 돈만 원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실제로 책값은 만드는 가격은 싸요. 그러니까 7, 8만 원 줘도 걔네 반 이상은 남아요. 근데 책을 몇 권이나 팔겠어, 그 지도 책을. 못 팔잖아요, 몇 권.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아야 되니까 가격이 세게 부르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 살때 세게 받으려고. 아닌가? 매일매일 많이 파는 건 마진은 적게 해서 많이 팔겠지만, 이건 많이 파는 게 아니니까 가격을 높게 잡아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온 김에 하나 던지고 간다 그러면 싸게 팔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중개발도 유용이에요. 아, 누가 지도 사는 거 누가 가르쳐 줘?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지 돈, 저, 세이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126의 동적 경계는 0.1mm 폭으로 제도한다. 맞았나요? 0.1이죠, 0.1. 자, 이제 도면을 작성하는 선의 굵기가 정해져 있는데, 책에 보니까, 오, 밑에 보니까, 경계선은 0.1mm, 행정구역은 0.2mm, 그 다음에 기준점 0.2mm, 동리 0.1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서 못 외우니까, 줄을 다시 세워드릴게요. 주로 행정구역 선의 경우는 시, 군, 구예요. 여기 0.4mm 펜으로 제도합니다. 볼펜 굵기가 0.4인데. 그럼 이제 대전광역시 서구하고 중구랑 구하고 구의 경계는 얼마란 얘기예요? 0.4란 얘기예요. 구의 경계선은. 오케이? 그 다음에 구 밑에서 들어오면 동이나 리가 있겠죠? 대전광역시 서구 0.4. 존산동 내려올 거 아니야. 그반딱 쪽에서 0.2. 그 다음에 존산동 50번지 하면 1필지인가요? 필지에는 다시 반쪽에서 0.1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서구 존산동 50번지에서 반 잘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그릴 당시에, 기준점 그릴 당시 0.2가 됩니다.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원 그릴 때, 원 그릴 때 기준점 제도할 때 볼펜 굵기가 얼마란 얘기냐? 0. 이란 얘기니까, 그럼 지금 나온 문제 답은 0.2가 아니라 0.1이 돼야 되겠죠. 필지니까.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 작년 문제니까 풀어놔보자고요. 다음 중,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이마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및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을 기재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이 위치 등록하더라. 좌표는 나오겠지만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에 나옵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도면에 나올 사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니까 2번 틀린 말이 되고. 3번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의 경우는 대지권의 비율, 전용 부분에 건물 표시 나와요? 예, 네, 나올 것이고. 임야도에는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요거 나오겠네요. 지적 기준점 위치 나올 것이고, 공유지 연명부의 경우는 소유권 지분과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데가 원인 나오더라. 맞는 말이고,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나올 사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니까 2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1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을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73의 2에 대한 면적 지정은 전자 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면적 뭘로 결정하실 것? 전자 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좌표 면적 계산법이니까 1번 틀린 말이고, 2번은 73의 2에 경계선상에 등록된 22.41은, 20.41 있나요? 네, 있네.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맞았어요? 요거 실제 거리의 단위는 미터라고 그랬습니다. 아, 요건 기억 안 나시는구나. 지금 73의 2죠? 네, 요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토지가 이렇게 73의 2가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여기 숫자가 써 있기를 22.41 써 있죠? 여기 뭐 숫자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이 땅에 경계점이 몇 개가 있어? 꺾이는 점이 네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요 경계점하고 실제 거리가
22.41m란 얘기예요. 오케이? 단위 미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부르느냐? 경계점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에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며 요거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에 지적도만 나오는 것이 여기 예외 규정이다 보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고 실제 거리이며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럼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이 73의 2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은 본 도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틀린 말인데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밑에 아무런 말이 없지만 도면에 도각선이 이렇게 있게 되면 도각선 오른쪽 맨 밑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럼 이 도면을 통해 측량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도면 측량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뭐 측량 뭘로 하셔야 돼요?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로 측량하는 거지 도면으로 측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73의 2에 대한 토지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아까 면적은 어디에 나오더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므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73의 2에 대한 토지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73의 2 주 나왔죠? 주란 얘기는 주유소의 주차장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어서 맞는 말은 2번 몇 개는 없습니다.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예, 요게,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고 단위는 미터이고 실제 거리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12번의 경우는 생략하고 13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게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는데 일단 이 지적전산 지적정보 전당관리기관 기구가 있게 됩니다. 그 위에 문제에서 지적정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란 기구를 설치하는 설치권자는 누가 설치하고 누가 운영하느냐 설치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게 되고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당 공공기관 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요청할 자료 몇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네 가지 있다고 배웠죠. 첫 번째가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있고 두 번째가 예,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가 있고 세 번째가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가 있고 마지막이 공시 지가 전산자료 네 가지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 요청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설치권자 한번 물어본 적이 그 위에 문제니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자료가 아닌 걸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문제를 좀 변형을 한 거예요. 1번이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있나요? 공시지가 전산자료 있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있고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까지 있지만 토지표시 전산자료는 이런 자료는 없으니까 5번이 답이 되어서 답은 5번입니다. 그다음에 25번의 경우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종합공부 등록할 사항 총 4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먼저 토지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와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나올 것이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오지 않고 5번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쉬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25번 부동산 종합공부에 해당한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작성관리 운영권자 지적소관청 맞고 두 번째 경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정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통지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4번처럼 그래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요구받은 내용대로 등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또 통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통지 기준 자체가 없어야 해. 그래서 3번은 잘못된 말이고 또 해당 공공기관들은 정리가 끝나게 되면 상시적으로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제공받은 내용대로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통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3번이 잘못된 말이고 5번 지문처럼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받은 대로만 정리하면 끝나는 것이지 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의 답이고 16번은 풀어보세요. 너무 쉬운 것이고 넘어가서 17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복구할 자료는 우리가 앞서 배울 때 지적법에서 우리 자료에서 페이지가 31페이지 가시면 박스에 있습니다. 문제집보다는 보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해설이 좀 틀린 게 있어가지고 찾으셨어요? 네. 31페이지 보니까 토지표시 복구자료가 7가지가 있더라. 지적공부 등본이 있고 두 번째가 측량 결과도가 있고 세 번째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고 네 번째가 부동산 등기기록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해당이 될 것이고 복지한 지적 파일도 가능할 것이며 확정 판결서 정본 서버 다 가능합니다. 총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죠.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는 똑같이 들어오는데 그 멸실 훼손시 복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 분기말 차리셨어요? 그 매 분기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문제 해설란에 그 멸실 훼손시 복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지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지적공부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복제한 파일인데 매번기를 복제하는 이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요약집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줄여서 그냥 뭘로 이해하시라고요. 복제된 지적 파일로만 나와 있지 이제 매번기를 복제하는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규정 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요약집 보자 그런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그럼 이 일곱 개 안에 없는 게 뭐가 될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되겠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것은 용도지역이나 건폐율 용적률 확인할 목적인 거지 토지 뭐 표시상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1번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적중 예상 문제로 가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이거 다 못 풀겠는데 아, 이거 마저 끝낼까요 그냥? 네, 끝낼게요. 자, 예상 문제에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등록사항 맞고요. 두 번째 토지의 소재와 토지이동사유 나와요? 왜 갑자기 조용히 토지이동사유 분할합병등사유가 있어야지만 아, 그래서 아까 1978년 몇월 말에 신규 등록하였다 99년 9월 1일 분할했다. 그게 다 토지이동 사유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 접수의 번호 변경된 날과 원인이 나오는 거지 접수번호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접수번호가 하는 역할은 등기법에서 같은 구에 실행하는 게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그거 기억나세요? 등기부상 나올 사유가 접수번호이지 대장은 나올 필요가 없으므로 3번 틀린 말이고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고유번호 어디만 안 나와요? 도면 꼭 나올 것이고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와 축척 등록사항 맞습니다.
다음에 2번은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대지권 비율이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니까 1번 띵 틀린 말이고 2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순량의 기준이 된다. 경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이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니니까 2번 지문도 띵 틀린 말. 3번의 경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 등기기록의 등기 원인일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이걸 넘어가야 답이 나오는데 자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대장이 우선 등기가 우선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맡긴 날짜는 대장 보고 등기 정리하는 게 아니라 등기 보상 날짜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시고 토지 관한 내역은 대장 보고 등기 정리해라. 반대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거꾸로예요. 항상 소유권은 선 등기 후 대장이니까 3번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걸 넘어가야 답이 나왔어요. 4번 보게 되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모 정리 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그럼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 대장을 정리해 주거든요. 그걸 지적정리 수수료라 말 쓰는데 지목이 바뀌어도 지목을 정리할 것이고 오케이 등록전환도 등록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신규등록도 대장 작성해 주겠네요. 원래 대장 등을 정리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가 지적정리 수수료인데 이걸 내는 기준은 뭐 따라 납부하느냐 개별 공시지가 기준이냐 토지 면적 기준이냐 공시지가 기준일까 면적 기준일까 하나 둘 셋 네, 둘 다 아닙니다. 필지단위에요. 뭐라고요? 필지단위. 가격이 비싸도 대장은 하나고 가격이 싸도 대장은 하나이며 면적이 커도 대장은 하나고 작아도 하나니까 필지단위가 기준이에요. 그럼 낼 때 소관청 많이 거둘까 조금 거둘까? 소관청은 입장이 많이 거고 싶겠죠? 소유자는 조금 내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의 필지를 둘로 분할하게 되면 소유자는 분할 아니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고 하나의 필지를 둘로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전을 내고 싶어요 후를 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전을 내고 싶죠. 두 필지를 하나로 합병하게 되면 합병 후로 내고 싶죠.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게. 근데 소관청 반대로 걷어요. 많이 걷기 위해서 하나를 둘로 분할하게 되면 분할 후 필지별로 합병하면 합병 전으로 걷기 때문에 많이 걷기 위해서 분할은 분할 후필지 기준으로 합병 전필지 기준으로 걷는 것이 징수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필지 단위가 징수하는 기준인 거지 공시지가나 면적권 관계가 없는 거예요. 4번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기록의 표제부의 토지표지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항상 어디가 우선이냐? 대장이 우선이니까 대장 보고 정리하셔라.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쉬우니 3번을 대신 풀을게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을 물어봤는데 1번에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다 나오나요? 건축물의 번호는? 안 나옵니다.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가 나오는 거지 건물 번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온다고요?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가 나오지 건물 번호 나오는 게 아니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나옵니다. 1번은 뭐 때문에 틀렸대요? 건축물의 번호 2번은 지번 나오고 경계 나오고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등록할 것이며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등록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의 경우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토지의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와요? 도면 고유번호 빠져야 되니까 3번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는 지목은 나올까요? 네, 지목 나오겠죠. 부호비 부호로 나올까요? 부호비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이에요. 부호비 부호도 어디만 나온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지 요거는 도면이 아닙니다. 빠져야 되고 도각선 수치 나오겠지만
고유번호 안 나오니까 4번 두 개가 틀린 거예요. 4번은 부호 및 부호도하고 또 하나 고유번호가 빠져야 되므로 4번은 틀린 말이 되고, 5번의 경우는 지목 나오고 도각선과 그 수치 나옵니다. 근데 고유번호가 나오지 않으니까 5번도 잘못된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2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5번. 다음 중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면에 등록하는 동, 리동의 경계선의 폭은 0.1mm로 제도한다. 맞았나요? 요 동리는 0.2죠? 그럼 1번 틀렸네요. 1번의 답이고, 2번의 경우 지적도 도각의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30cm로 직사각형으로 한다. 가로 40, 세로 30이 도각선의 크기입니다. 지적도의 크기. 이마도 크기는 법에 정해진 게 없어요. 지적도만 40 곱하기 30의 직사각형인데 이걸 전산으로 떼주게 되면 A4 조그맣게 나오죠. 원래 규격은 40하고 30이 규격이에요. 원래 규격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한다. 맞았네요. 모든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 중앙에 가로쓰기로 제도하며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그래서 아까 요거 요게 지번이 10번일 경우 10번 지목은 대 이렇게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경계 중앙에다가 지번을 기재하고 지번 오른쪽에 지목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경계 다음은 글자가 지워버리니까 항상 가운데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번과 지목은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이 도각선 신축량이 0.5mm 이상의 경우에는 이를 보종하여야 한다. 맞는 말인데, 신축이란 말이 뭘까요? 새로 지는 게 신축이 아니라 자기 팬티 입었어? 네, 그 팬티 신축량이 좋아? 아, 그 신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신축이 뭐라고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신축이란 말 썼는데, 도면 두 장을 딱 붙이게 되면 도면 두 장을 딱 붙이면 딱 맞아 떨어져요. 도각선의 크기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안 맞더라. 요만큼이 좀 벌어진 경우 여기를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분명히 늘어났다거나 줄어들었겠죠? 안 맞게 된 이유가 이게 바로 뭐다? 신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스타킹 뭐 신축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 신축을 의미하는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서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면적을 측량할 때 이거를 다시 먼저 고쳐놔야 돼요. 늘어난 거는 오그려뜨리고 줄어든 건 땡깁니다. 이 자동 보정이란 기계가 있어요. 거기 넣고 습기 축축 뿌려가지고 쭉쭉 땡겨요. 이렇게 땡겨가지고서 보정을 하는데, 왜 보정을 해야 되느냐? 0.5란 얘기는, 밀리미터란 얘기는 이게 얼마? 0.5란 얘기는 지금 쓰시는 샤프심 있나요? 샤프심? 그 두께가 얼마예요? 0.7이에요? 0.5죠? 고 두께. 샤프심 두께만큼 멀어지는 경우는 다시 도면을 다시 보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0.5인데 0.5지만 축척이 대입돼 버리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6000분을 딱 대입되는 순간 0.5는 실제적으로 3m가 왔다 갔다 해요. 안 놀래네. 자, 그만큼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보정 못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6번은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7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등록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렸죠. 고유번호는 교재 보시면 총 몇 자를 구성하느냐, 19자를 맞는데 페이지가 23페이지 가시니까 맨 꼭대기에 있어요. 요약집 23페이지 가시니까 고유번호는 총 19자를 구성하더라. 23페이지 거기 가니까 행정구역은 몇 자리고, 10자리, 대장번호가 한 자리, 지번이 8자리, 지목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럼 시도, 시군, 읍면, 동리가 10자리고 대장 번호가 한 자리고 지번이 8자리니까 지목이 하나 번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말이에요. 지목이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고유번호 19자리로 구성하되 행정구역이 10자리고 대장번호가 한 자리이며 지번이 8자리지 지목번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를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라는 것은, 일람도는 우리 둔산동의 지적도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둔산동 안에 지적도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한꺼번에 만들어 도면이에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교통지도 봤을 때 대전광역시 이렇게 있다고, 여기가 대전광역시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 지역 대전광역시다 이렇게 있게 되면, 대전시일 경우 교통지도 옛날에 볼 때 칸에다 나눠줘 가지고서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서 여기 알고 싶더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 보라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써주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듯이 이렇게 도면에, 이 지역이 만약에 둔산동일 경우, 전체가 둔산동일 경우는 둔산동의 지적도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지적도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표예요. 그냥 도면이 1번 도면, 2번 도면, 3번 도면 쪽 번호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도면이 이렇게 있기도, 여러 번 토지가 여기 있대요. 여기에 요 땅이 있다. 이게 여러 번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을 확인하고 싶으면 도면 몇 번 떼봐야 돼요? 7번 떼보라고 만들어 쉽게 찾은, 이게 일람도란 거예요. 몇 눈에 보게끔? 한 눈에 보게 만들어진 게, 잘못 왔다 이렇게 떠야 되는데, 자, 만들어진 게 여기 일람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로 지번부여 지역 전체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도면이 지금 여러 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 도면에 몇 번 도면에 실려 있는가 알아요? 토지가 모르니까 도면마다 등록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보고 만약에 둔산동 150번이 도면 떼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이 도면마다 등록된 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그 번호 보고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기 쉽게 만들어진 표가 지번의 색인표라는 것이에요. 그럼 일람도가 뭔지, 지번 색인표가 뭔지 감사봤어요? 요거는 의무적 정보가 아니라 작성할 수 있다, 재량적인 정보가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이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맞고요. 5번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 공모를 관리 운영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1번이죠. 8번은 생략하고 넘어가서 9번도 생략할게요. 나올 거 아니니까. 10번. 지적공부의 등록,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 현황 측량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이번에 틀린 말인데,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은 두 개 지역 있다고 배웠습니다. 옛날에 25페이지 배울 때 25페이지에서 그 가운데 니은번에 이 경우 경계점 좌표등록을 작성할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과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 지역 두 개 찾았어요. 네, 그 두 개 지역이지 지적 현황 측량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적 확정 측량이 현황 측량 아니니까 이번은 잘못된 말이고, 뭐가 틀린 거 이해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지적 공모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지적 공모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습니다. 일반적 정보는 지적 소관청이 되겠지만 전산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에서, 시군구청에서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영구히 보존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여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칙은 수입 증지나 인지가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전산상에서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핸드폰 수액 결제도 가능하고 온라인 입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다 틀어서 전자 결제라고 부릅니다. 맞고. 그 다음에 등기 기록과 확정 판결서는 토지 표시 복구 자료로도 되고 소유자 복구 자료도 된다. 겹치는 거 두 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확정 판결서하고 또 하나 등기부는 토지 표시랑 소유권 둘 다 사용되는 자료예요. 요거는 아까 31페이지에서 토지 표시 복구 자료 몇 개 있다고 떠들었었어요? 토지 표시 복구 31페이지 7개 있었죠? 그 안에 밑에 소유권 보니까 박스 밑에 보니까 부동산 등기기록과 확정 판결서 있어요? 그럼 등기기록 확정 판결은 토지 표시도 포함이 되고 소유권도 포함이 된다 그 뜻이에요. 5번 질문은 맞는 말이어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넘어가서 11번 지적공고의 복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구는 31페이지 보시고 한번 정리한 다음에 문제 부를게요. 복구는 왜 할까 하는 목적이 지적공고가 멸실 훼손되어서 없을 때 하는 것이 복구입니다. 복구는 소관식이 복구하는 것이고 신청받는 것이 아닌데 복구할 때 아까 자료가 토지 표시가 몇 개 있었고 7가지 있었고 소유권에 관한 자료가 두 개가 있었죠. 등기부하고 또 하나가 확정 판결할 때 복구하실 것 본 기억은 아세요? 그럼 이런 복구 자료를 통해서 첫 번째가 소관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절차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장이 멸실한 경우도 있고 도면이 멸실한 경우 나눠서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소관청 내에서 복구 자료 조사서 작성하게 되고 도면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 자료 조사도를 각각 만드는 것이 요게 방법이 됩니다. 대장은 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 복구 자료 조사도를 통해서 복구가 들어가는데 복구하다가 측량하는 경우도 있더라. 측량하는 경우는 반드시 측량하는 건 아니고 측량하는 것은 토지 표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면적을 측정한 결과 면적이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는 측량 들어갑니다. 반대로 허용 오차 이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면적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때 측량 실시할 필요 없어요. 측량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가 없다거나 허용 오차를 초과한다는 말이 나올 때만 측량 들어가는 데 주의하시고요. 측량을 통해서 네 번째 경계면적을 새로 정하게 되면 경계면적을 새로 정할 경우에 바뀐 경계면적을 다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오차 초과는 측량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이때는 필히 주의할 것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 주의하시고요. 또 경계가 바뀌는 경우는 바뀐 경계 확인하라고 지상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이게 의무규정입니다. 요건 나름대로 아까 한번 나왔던 거예요. 조정할 때 어떻게 조정하실 것? 동의받고 조정합니다. 요건 기억 좀 하시고 다섯 번째 경우는 이제 복구하기 전에 사전에 게시할 의무가 따라오는데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복구하고자 할 사항 복구하고자 할 사항을 시공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는 것이 여기 의무규정입니다. 게시를 사전 사후 사전에 미리 게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알려주라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게시기간에 불만 있는 자들은 이의 신청하는 것이 권리 찾기 방법이고 이의 신청 요 기간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의를 받아준 다음에 일곱 번째가 마지막으로 복구하는 것이 방법인데 복구할 때 대장은 반드시 복구하실 것 예외가 있더라 없더라. 대장은 반드시 복구합니다. 예외 없어요. 하지만 도면의 경우는 원칙이 복구하는 게 원칙이 돼 복구하지 않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대장이 복구된 토지가 도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된다거나 또는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편입되는 경우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을 겁니다. 그럼 왜 만들 필요가 없을까? 이 두 개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 후 시행지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축척 얼마가 나와요? 원칙이
500분의 1 나오니까 만들 필요가 없다 보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해서 여기까지 복구입니다. 11번 보게 되면 1번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멸실 당시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료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맞았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 자료도를 작성해야 한다. 대장은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은 복구 자료 조사도 맞았네요. 세 번째, 복구 측량을 한 결과 복구 자료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경계 면적 등을 조정해야 한다. 직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소유자 또는 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3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4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복구 자료 조사 또는 복구 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맞았나요? 네.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동의받고 고치는 거예요. 12번의 경우는 생략하고 넘어가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지적 전산 자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전산 자료 이용할 당시에는 30페이지 보면 나와요. 30페이지 보니까 승인권자에서 전국 단위의 경우 누구 승인 받으시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승인 받으실 것, 시도 단위의 경우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승인 받아라, 시, 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 승인 받는 것이 절차다 보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지적 전산 자료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받고 승인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맞고, 4번 시도 단위의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장이 아니라 시도는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이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를 자기 디스크 등 전산 매체에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일필지당 20원이다. 맞고, 종이로 출력하는 게 30원씩 받아요. 금액은 항상 맞는 말이에요. 모호할 때 20원, 모호할 때 30원,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금액은 비트는 건 수입 증지와 인치를 비틀어요. 그러니까 몇백 원, 몇천 원 이거 다 맞는 말이니까 금액은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틀린 것은 4번이죠. 그 다음에 14번까지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14번, 15번은 요거 순서니까 한번 풀어보실 부분이고, 14번은 토지의 고유번호가 쫙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11번째 숫자. 뭐가 나왔어요? 3 남았죠? 3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더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부 세트가 몇 개가 있어요? 3개 있겠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이랑 지적도가 만들어지니까 그 지번은 얼마가 되고? 345에 7이라는 얘기네요. 네, 1번이 지적소관청에는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다. 틀렸네요. 임야대장이 아니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돼야 되겠죠. 틀렸고, 2번은 면적 계산과 지상경계 복원은 지적도로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 면적 계산 뭘로 하실 거다? 아까 좌표로 해야 되죠. 도면으로 신하는 게 아니니까. 지번은 산 345의 7이다. 그냥 345의 7이 되겠네. 산자고 같은 임야대장 의미하는 거니까 틀린 말이고, 4번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부호도이다. 지목이 틀린 겁니다. 지목은 아까 어디만 나와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네 개만 나오다 보니까 지목은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위 지역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증거나 거리를 등록한다. 맞는 말은 5번이네요. 아까 요거 요가 22.41 그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지적도만 나오는 사항이니까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틀린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고요. 그 복구 절차는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길 바라요. 요거 가지고 다음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인사 부탁할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고 다 풀어오셔야 돼요. 지적고 나무가 다 풀어오시라고 뒤에 그 문제 이제 책 받으시면 그 다음에 우리 1월에 특강할 때 못한 거 있죠? 그거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 아니니까 밀어버릴까요 그냥? 아니 가셔도 돼요. 가실 분들은 네. 특강 들으신 분이 한 분, 두 분, 네 분 남았죠? 네. 과외할까요? 아 다음 주에 몰아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자, 다 다음 주에 언젠가 내가 네 분한테 내가 하나 혜택을 드릴게요. 네.